2022년 2월 9일 수요일 달코란 뉴스입니다. 최근 달라스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라스의 아파트 월세가 지난 1년 사이 16% 이상 올랐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의 전처 매켄지 스캇이 어려운 환경의 테런 카운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전력 보강에 무려 5억 6,120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순위 예상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주 북텍사스를 강타한 겨울 폭풍이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달라스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주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4일로 끝나는 주에 집계된 일반 연령대 확진자 수는 2주 전보다 47% 감소했고 젊은 층 확진자는 무려 55% 줄었습니다. 입원도 64%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 역시 34% 감소했습니다. 4주 전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비하면 50% 정도 줄어든 겁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최고점을 지났을 가능성과 한파로 인한 이동 제한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달라스의 아파트 월세가 지난 1년 사이 16%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신축을 위해 약 280억 달러가 투자된 결과 달라스에서는 15,300 유닛의 아파트가 건설되며 뉴욕과 휴스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스의 평균 아파트 월세는 1년 전에 비해 16.5% 올랐습니다. 포트워스는 14% 올랐는데 전국 59개 대도시의 평균 아파트 월세 인상률은 13.4%였습니다. 특히 달라스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월세는 무려 31% 올라 텍사스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라스의 방 2개짜리 아파트 평균 월세는 2,41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의 전처 매켄지 스캇이 어려운 환경의 테런 카운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어제 테런 카운티 학교 커뮤니티는 스캇으로부터 400만 달러라는 전례 없는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청소년의 학교 중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는 전국 네트워크 중 한 곳입니다. 이 기구의 린지 가노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정신건강 상담 같은 지원이 절실해졌다며 학생 지원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단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전력 보강에 무려 5억 6,120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순위 예상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팬그래프닷컴 칼럼니스트이자 세이버 매트리션인 댄 짐보스키는 자신이 개발한 성적 예측 체계 집스로 올해 아메리칸 리그 순위를 예상했는데 텍사스는 15개 팀 가운데 14위에 그쳤습니다. 반면 집스는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91승 71패로 아메리칸 리그 최고 승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짐보스키는 레인저스의 이번 리빌딩 작업이 과거보다 더 나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얘기라며 능력 있는 선수가 부족한 메이저리그 팀은 FA 몇 명을 영입한다고 해서 단번에 달라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양강 후보 배우자들이 선거운동 현장을 누비는 대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한 유럽 주요 정상들의 외교 노력이 새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두바이 간 항공기 운항이 안전 문제에 관한 양측의 이견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2월 9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